안녕하세요. 모두놀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뉴 타이콘 3D 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 타이콘 3D 펜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온용 3D 펜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며 또한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고 속은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박스를 열어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OH 필름 한 장과 여러가지 도안, 그리고 저온 3D 펜, USB 케이블, 설명서, PC에 필라멘트가 들어있습니다. 3D 펜을 보시면 펜 위쪽에 동그라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옆쪽에는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튼은 출력 및 정지 버튼, 두 번째 버튼은 속도 조절, 세 번째는 퇴출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 이 구멍에는 필라멘트를 투입하는 곳입니다. 꼭 저온용 PC의 필라멘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반대쪽, 이곳이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곳을 펜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뉴 타이콘 3D 펜은 내장 배터리가 들어있어 케이블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전원 버튼을 2초에서 3초가량 누르면 빨간 등이 들어옵니다. 약 30초에서 40초 정도 예열을 하면 자동으로 녹색 등으로 바뀝니다. 녹색 등이 들어왔으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위쪽 구멍에 필라멘트를 투입할게요. 필라멘트를 넣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빠르게 나오던 필라멘트가 속도 조절 버튼을 누르니 천천히 나오며 다시 누르면 빠르게 나옵니다. 마지막 퇴출 버튼. 퇴출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필라멘트를 넣었던 구멍으로 필라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필라멘트를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필라멘트가 나오면 필라멘트의 앞부분이 실처럼 늘어지게 됩니다. 꼭 가위나 니퍼를 이용하여 1cm 정도를 잘라주세요. 자르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략 3분 정도 미사용 시 자동으로 필라멘트가 퇴출되며 전원이 꺼집니다. 저온용 필라멘트는 종이 위에 바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떼어낼 때 종이도 같이 찢어지게 되므로 구성품에 들어있는 OH 필름 위에서 작업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온용 필라멘트는 굳는데 시간이 좀 걸리므로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굳기 전에 필름에서 필라멘트를 떼게 되면 작품이 망가지게 되므로 시간에 여유를 두고 기다려주세요. 구성품에 들어있는 도안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 도안에 꽃을 그림 그리듯이 그려주세요. 테두리를 그리고 안을 채워주세요. 가운데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 꽃잎들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필라멘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떼어주세요. 3D 펜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들을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작품성 있는 액자도 만들 수 있고, 에펠탑, 3D 기린, 나비, 파티 안경, 주사위, 열쇠고리 등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